안녕하세요. T1 정글의 커즈 문우찬입니다. 오늘 경기 아프리카 상대로 경기를 이기고 12세트 연승했는데 저희가 썸머 중반 때좀 흔들리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도 조금씩 맞춰가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. 동선은 좀 알려드릴 수 없고요. 전장 노출이 돼가지고. 근데 일단 볼베 같은 경우에 갱도 좋고 싸움도 좋아서 그 점을 좀 살려서 한것 같아요. 일단 첫 동선에서 좀 많이 이득 보고 나서 그때도 제가 그냥 캐리할 수 있다라고 일단 말했고요. 근데 또 처음 갱 성공하고 나서 이제 승기 잡았는데 전령 때 이제 더욱더 확실히 잡은 것 같아요. 오늘은 세트 플레이 10점 만점에 10점 줄수 있을 정도로 되게 깔끔하게 플레이했고 또 반대로 서로 바꿔서 한 구도였는데 다행히 잘 수행해서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. 그만큼 만족할 수 있는 경기였던 것 같아서 좋았는데 이제 MVP도 12표 다 받아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.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고요. 원래 정글이 원래 초반에 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거라서 원래 하고 있었던 거였고, 네, 그냥 비슷한 것 같아요. 원래 할수 있었는데 저희가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오늘 그 기회가 나왔던 것 같고 또잘 플레이해서 전략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. 제가 옛날에 첫 데뷔했을 때 느낌처럼 되게 형들이 이끌어 주는 게 많고 묵묵히 수행하면서 최선 다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. 저희가 좀 싸움에서 좀 피해가거나 라인을 좀더 신경 쓴 경우가 있었는데 좀더 싸움을 강하게 보고 좀더 싸움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. 릴리아 픽이 아직 좀 준비 기간이 짧아서 덜 연구되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 많은 프로들이 사용하고 있고 많이 솔랭에서도 나오고 있어서 좀 이번에 대회 보고 잘 준비하면 될것 같아요. 일단 대부분 정글이 주도권이 중요한데 릴리아도 주도권이 많이 중요한 챔프라 네, 주도권이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. 초반에 너무 약해버리면 릴리아가 할게 없어서 원래 염색까지 하려 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염색을 못하고 탈색만 한 상황이었는데 그 모습이 나루토 같아서 나루토 같다고 놀렸어요. 상호가 되게 그 방탄소년단의 비님을 좋아하시는데 물어보니까 비님 머리 따라 해보고 싶어서 따라 했다고 들었어요. 상호가 되게 동생이기도 하고 또 반응도 잘해주고 착해가지고 좀더 놀리는 것 같아요. 항상 모든 팀 상대로 준비했던 것처럼 준비할 거고 크게 틀은 바꾸지 않을 거고요. 일단 담원 플레이를 잘 보면서 그에 맞는 걸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. 저희가 일단 서머 이제 끝부분에 달려가고 있어서 컨디션 관리도 중요할 것 같아요. 잘한 부분은 그래도 이렇게 6연승 할수 있게끔 저희가 멘탈도 잡고 다 같이 연습해서 잘한 것 같고요. 못한 점은 그 전에 살짝 방황했던 그런 것들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. 항상 응원해주시는 팬분들에게 감사하고요. 좋은 말 많이 해주시면 더욱더 힘나니까 계속 응원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